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 특정 식품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신체는 밤에 영양분을 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126. 음료하기. 체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어떠한 음식은 먹는지에 관한 것보다는 언제 먹는지에 관한 것이다. 특정 식품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섭취하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루에 적어도 5끼의 식사를 하는 것이 더 건강하다.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과거의 일에 불과하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이 하루에 적어도 5번의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및 식사 사이에 2번의 간식이 포함된다. 그리고 식사 사이의 시간이 3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시간이 넘어버리면 과체중이 되거나 여분의 체중을 감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체는 이를 알아챈 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일부 에너지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진, 대사는 느려지게 되며 칼로리를 제대로 연소하지 못하게 된다. 아침 식사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하루의 첫 번째 식사는 우리가 수면 중 사용한 모든 에너지를 재공급해야 한다. 아침 식사는 당신이 하루의 출발점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아침 식사는 가장 중요하다.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장 건강한 아침 식사에는 유제품, 과일 및 곡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능한 일찍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 아침 식사가 10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점심 식사 전문가들은 하루 중 세 번째, 두 번째 식사가 아니다. 식사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는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라고 주장한다. 오후 3시 이후에 많은 칼로리가 함유된 식사를 하는 것이 특히 비생산적이다. 이는 우리의 몸에 추가할 수 있는 열량 때문이다. 이 시간대가 지나면 소화 과정은 더 비효율적으로 된다. 밤에는 잠들 준비를 해야 한다. 아침 식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녁 식사는 다른 식사보다 훨씬 더 가벼워야 한다. 저녁 식사를 일찍 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또 위장 문제가 없는 한유제품을 동반한 생선 또는 살코기를 섭취했다는 것을 권장한다. 오후 10시 이후에 하는 식사에는 체중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불면증과 악몽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과자, 과일, 커피 등 간식에 대하여 디저트는 다이어트, 체중 감량 또는 지방을 얻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주목을 받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메뉴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덜 급진적인 옵션도 있다. 과자를 적당하게만 섭취하면 된다. 그러나 세번의 주된 식사 이후에 섭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페스트리는 아침의 첫 번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신체는 정오가 되기 전까지 탄수화물을 더 잘 처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대는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다. 몸에 에너지를 채워주지만 위장에 너무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영양사들은 과자를 섭취하기 전에 과일 한 조각 섭취를 권장한다. 이 방법은 허기를 달래는 데 좋고 포만감을 선사할 것이다. 수분 공급 식사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충분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건강한 식이요법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한다. 신체를 정화하기 위해서 잠에서 깬 직후물 두 컵을 마시자. 주된 식사를 하기 30분 전에 한 컵, 샤워를 하고 자기 전에 또 한 컵을 마시자. 통틀어서 하루에 1.7리터에서 2.2리터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